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신규 입고 되었는데요. 오늘 많이는 안 왔어요. 지금 레드아이 친구들 새로 왔습니다. 자, 주말에 지금 예약자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우선은 몇 마리 데려왔는데요. 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의문사가 뭐예요? 하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의문사는요. 그냥 얘네 성질을 못 이기고 약간 멸치처럼 죽는 것을 의문사라고 하고요. 그냥 이유 모르게 죽는 것을 뜻해요. 야야, 잠깐 나온다, 나온다. 얘네 지금 보니까는 배에 지금 알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배가 엄청 통통하네요. 자, 우선은 해서 레드 아이를 우선은 다 넣고 올게요. 우와, 나온다, 나온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어둡고 숨을 공간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레드 아이. 자, 그 다음에 꼬부기예요. 꼬부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꼬부기들인데, 와, 자, 이거 보시면은 눈도 진짜 똘망똘망해가지고 귀여운 친구들 왔죠? 자, 우선은 제가 10마리 정도, 이번에 10마리 정도 들어왔는데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사육 방법을 좀만 알면요. 집에서도 손쉽게 기를 수가 있어요. 지금 얘네 말고도 여기 안에 엄청 많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 친구들도 한 마리 한 마리 해가지고 사육장에 넣어놓고 올게요. 우와, 야, 떨어진다. 자, 우선은 육지거북이, 우와, 진짜 겁나 빠르네. 체리헤드랑 호스필드랑 사육 습성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선 넣고요. 자, 우선 한 마리 한 마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호스필드가 등가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진한 애가 있고 옅은 애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판단하셔가지고 이쁜 친구들 입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 주말에 오시면 20% 할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 오, 얘네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더큰것 같아요. 오, 얘 진짜 이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호스필드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게 코코피트가 이렇게 안에 깔려 있는데요. 호스필드나 체리헤드 이 친구들은 야간에 잠을 잘때 머리를 박고 자고 버러우를 하는 습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코피트나 바크를 깔아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만 깔아주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먹이를 먹을 때이 친구들이 코코피트를 먹고 내장에 쌓여서 소화불량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패드를 깔게 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가 먹이를 주면 되고요. 건조한데 습한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꼬부기 친구들을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제가 기생충약을 먹이고 좀 케어 좀 하다가 요번 주 주말부터 20% 할인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온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온두라스 터틀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반수생이어가지고 보통 육지에서 많이 살아가고요. 물에 가끔씩 들어가고 수영도 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생명력이 워낙 강해요. 그리고 키우는 것도 워낙 재밌고요.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조만간 사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마리 정도? 몇 마리지? 한 8마리, 10마리 정도 새로 왔는데요. 그 전에 있는 친구들을 분양해 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오. 자, 우선은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죠. 아, 이렇게 해서 8마리네요, 8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갑도 굉장히 다르고요. 제가, 얘네들은 이제 잡식성이어가지고 멸치나, 뭐, 게사르나, 감마루스나, 살아있는 물고기나 귀뚜라미나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다 콘스네이크랑 킹스네이크인데요. 새로 이제 신규 입고된 친구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콘스네이크도 작은 통에 이렇게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아래도, 그리고 요번 주 주말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타란툴라 무료 나눔 행사인데요. 여기 헤라클레스 밥은 제가 번식을 한 개체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약반 정도 가량, 한 60마리 가량을 토요일, 일요일 날 선착순으로 곤충화문에서 만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서 한 마리씩 나눠드릴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슴벌레인데, 바로 참넙적 사슴벌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사슴벌레도 있고 넙적 사슴벌레, 참넙적 사슴벌레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채집을 많이 하셔서 무료 나눔 행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가져온 친구들인데요. 자, 이것 또한 주말에 오시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방학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요시.